미국 정부가 당초 제공하기로 한 분량보다 두 배 많은 100만 명분의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우리나라에 제공했습니다. 아, 오늘 얀센 백신 맞으러 다녀올 건데요. 6월 10일 첫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좀 더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다면? 근데 얀센은 지금 크게 정보는 없는데 크게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얀센은? 예예, 예.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했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지금 얀센 백신을 맞고 오고 나서 7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. 지금 백신을 맞고 8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. 아니야. 백신 맞고 체험기 사고 있어. 지금 어때요?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근육통이 좀 있고. 어느새 갔다. 지금 백신을 맞은 지 11시간 반 지났습니다. 지금 백신 맞은 지 13시간이 지났는데 백신을 맞은 지 지금 14시간 지금 백신 맞은 지 12시간에 19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잠을 되게 많이 못 잤고요. 예, 지금 백신 맞고 거의 딱 24시간 지났습니다. 지금 등이랑 어깨랑 맞은 부위 가까운 쪽에 근육통이 조금 나고 있어요. 등의 근육통과 맞은 부위 근육통. 지금 자다가 잠을 설칠 정도로 눈도 많이 튀어나올 것 같고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요. 한숨도 못 잤고요. 지금 몸이 너무 춥고 좀 되게 몸이 불편합니다. 얀센 백신 맞아보고 좀 느꼈던 거는 이게 혼자 못 버틸 정도의 고통은 아닌데 혼자 있으면 꽤 서럽더라고요. 이 근육통증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파야만 되는? 그냥 아파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가장 첫날 얀센 백신을 맞고 이틀째인 오늘까지 느꼈던 점은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는 쪽이 가장 나은 것 같다.